기본이 없는 기타 GS민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를 뭐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본이 없다는 게 아,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잖아요. 이, 인트로. 이 리뷰어로서 기본이 안 돼 있어. 인트로. 네. 아, 이 보통 다른 기타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타는 원래 기본 스펙이 뭐다 이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GS 미니 같은 경우에는 뭐가 기본 스펙이다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어요. 맞아요. 늘 그 구성이 뒤에 붙는 뭐 모델명으로 바뀌고 하기 때문에 이제 기본 스펙을 찾기가 어렵다는 말을 기본이 없는 기타라니요. 아, 굉장하네요. 막 나가네. 좋습니다. 기본 스펙을 알기 어려운 기타. 이 정도로. 기본이 아니라 기준이라고 했었어야 됐나? 아, 기준이. 그렇죠. 기준이 없는 기타. 그것도 이상하긴 해. 왜 기준이 없어? 맞네. 이렇게 되잖아요. 좋습니다. 기준이 없는 기타. 노 스탠다드 기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올 월럿은 저희가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이게 GS 미니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스펙이 진짜 다채롭거든요. 네. 보면은 최근에 했던 것부터 뭐 레이어드 로즈드 시트카스 프루스탑, 레이어드 사펠리의 시트카스 프루스탑, 그리고 뭐 아프리칸 지르코테츠 쿠판의 시트카스 프루스, 레이어드 사펠리 트로피칼 마오가니탑, 레이어드 사펠리 뭐 오방콜 비니어츠 쿠판의 시트카스 프루스탑, 레이어드 로즈드 시트카스 프루스, 레이어드 코아의 하와이언 코아, 뭐 레이어드 코어 뭐 진짜 되게 다양하죠. 느낌이. 그래서 저희가 월럿을 한 적은 있는데 축구판 월럿인데 상판은 스프루스고 이래서 올 월럿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가 스페셜 에디션을 하면서 사실 보니까 오늘 그냥 테일러 이 스페셜 에디션 모델들이 그냥 스페셜 에디션이 아니고 호두 스페셜이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사는 호두로 바꿨구나. 다른 애들은 뭘로 바꿨을까? 아, 얘도 호두고 쟤도 호두고 얘 뭐 다 호두야. 그러니까 이 빼고 다 호두였기 때문에. 맞아요. 네, 오늘은 그냥 호두 파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지난 시간에 뭐 한 줄 평도 지금 월럿, 월월럿, 월월월럿. 호날두, 호나우두 막. 맞아요. 온갖 호두 드립이 다 나오고 있어요. 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바로 한번 미니 2 월럿 스페셜 에디션 한번 볼게요. 이 가격대는 143만원입니다 지금 보면은 미니 가격대가 사실 진짜 비싼 모델들은 200만원이 넘어가는 미니도 있어요. 네. 그리고 뭐 툭 하면 150, 160 막 이렇게 가는데 오늘은 스페셜인데 143이면은 오히려 가격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2가 200만원 넘어가고 막 이런 가격대를 보다 보니까. 맞아요. 2 말고 1이 그죠? 맞아요. 1, 2, 4가. 맞아요. 그래서 가격은 그렇게 스페셜이라고 막 비싸고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143만원, 전장 93cm고요. 무게는 1.71kg, 두께는 95mm, 구프리 뒤뜰레는 75mm입니다. 쉐입은 GS 미니, 그리고 상판은 월럿, 축구판 월럿, 피니쉬 매트 해서 전부 다 월럿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넥은 네오트로피컬 마호가니에, 헤드머신은 테일러 니켈, 네, 너트는 누번넛에 세드는 미카르타 세드이고요. 너트너비 42.799mm, 43도 안 돼요 얘는. 스트링은 다다리오 엑세스 코티드 포스포 브론즈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013 게이지가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013? 한번 밴딩 해보세요. 맞는 것 같아요. 13 맞는 것 같은데. 빡빡해요? 네. 굉장히 독특한 팩토리 세팅이네요. 013 팩토리 세팅이 진짜 보기 힘든데. 13인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지판 에보니, 지판 곡률 반지름 381mm, 스케일 길이는 597mm입니다. 프렛 20프렛의 테일러 ESB. 브릿지는 에보니고요. 컬러는 쉐이디드 엣지 버스트, 똑같이 월럿 모델들 모두 엣지 버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과 이제 디자인적인 느낌, 피니쉬의 느낌은 동일하고 크기만 작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것도 부드럽긴 한데 그래도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서는 가장 월럿 같은 느낌의 네, 사운드가. 맞아요. 네. 그죠? 그죠? 확실히 막 배음이 많고 이런 건 이제 좀 덜 느껴지긴 해요. 작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올라 갔죠. 네. 담백하네요, 이거는. 아, 근데 미니 치고는 인토네이션도 좋고 좋네요. 그렇습니다. 기본 호두에 가장 가까운 느낌. 가장 가볼게요. 세네요, 미들이. 네. 네. 이건 이제 앰프 사운드에서도 월러 사운드가 확 나오죠. 네. 앰프 톤을 잘 잡으니까 앰프가 더 화려하네요, 얘네. 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잘 어울리죠. 네, 이런 사운드입니다. 네, 확실히 이건 좀 의외의 포인트인 게 지금까지는 다 뭐 4 같은 경우에는 앰프 생소리도 화려했고 기본 그렇죠. 톤 다 화려하고 앰프로 갔을 때도 화려했고 2는 기본 톤 화려했는데 앰프에 갔을 땐 그보다 조금 담백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화려했고 맞아요. 1 같은 경우에도 그랬죠. 앰프가 조금 덜 화려하긴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그 배음들을 잘 뽑아내 줬었는데 그 이 일 이 미니로 오니까 아예 앰프가 더 화려한 느낌. 맞아요. 네. 네. 기본 톤이 더 생소리가 더 담백하고 이게 그냥 피지컬에서 나오는 거는 좀 담백하게 나오는데 앰프에다 연결하니까 오히려 더 증폭이 된 느낌이 있어서 이건 오히려 앰프 역전 세계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건 흘러가는 구름. 흘러가는 구름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될것같습니다명호씨부터바로한주평드릴게요네지금까지이제 GS 미니를하면서호두를전체가호두인경우는처음이잖아요전체가월넛인경우는처음인데그래서이것이호두의기본이지않을까그래서월넛기본이라고드리겠습니다월넛기본알겠습니다아까말씀드렸던거 M프 역전세계관이렇게드리도록하겠습니다 M프 쪽이좀더화려한느낌이들었어요네이렇게오늘호두파티아주신나게해봤고요바로스쿼드해보겠습니다네스쿼드발표하겠습니다명호씨사운드26가성비15편의성15디자인15총점71저는사운드27가성비15편의성15디자인15총점72 71점봅니다오늘뭐70대후반네오늘이렇게호두파티잘해봤고요뭐월넛월월넛월월월넛뭐호날두호나우두뭐온갖호두드립이난무하는가운데오늘스페셜에디션재밌게잘살펴봤습니다네다음번에도더재미있는기어모아서돌아오도록할테니그때까지목네잘관리하시고요 네, 오늘뭔가약간명호씨하고같이인트로수다를좀덜떨다보니까맞아요뭔가굉장히이담백한리뷰가되지않았나이게더좋을수도있어요좋았던건아니죠 아뭔가재미는좀덜한데집에는빨리가 아그러네그러네요네좋습니다여러분들다목건강잘챙기시고요추운겨울건강관리유념하시길바라면서오늘 어탐테일러스페셜에디션은여기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유튜브구독과좋아요는저에게큰힘이됩니다어쿠스틱타임즈